1조원 규모의 여수 화양지구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 업체들이 투자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도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여수 화양지구의 한 골프장입니다. 사계절 온화한 기후에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 전국 골프인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국내 개발업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 골프장 주변에 호텔과 콘도, 컨벤션 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콘도와 더불어서 그 골프장 9호를 지금 추가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계속 그 계획이 있는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여수 화양지구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 규모는 1조 700억 원. 국내 업체가 개발 중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9제곱킬로미터 부지에 대해 국제 공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정말 못지않게 좋은 그 천혜의 그런 자연적 그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만족감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 이민지의 대상지로도 선정된 여수 화양지구. 여수 경도에 이어 또 하나의 1조 원대 개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